여보세요? 나다. 네, 어머님. 뭐해? 일기 쓰고 있었어요. 아, 왜 여태 안 주무셨어요? 글쎄, 여기 일하는 아줌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늘 뇌중풍으로 쓰러져서 병간호하러 내려간대요, 내일. 어머. 그래서 우리 동준 엄마 좀 당분간 일로 와 있게 해야겠어. 그래야죠. 얘기 좀 해서 내일 일찌감치 오게 해. 네. 어머님 뭐 불편하신 거는 없어. 아휴, 건강이 최고인데 남의 일 컸지가 않어. 마음 편히 갖고 계세요. 에빈. 서재에 있어요. 물리치료 하루도 거르지 말라고 해. 네. 참자. 좀 전에 TV 단막극인가 뭐 보는데 거기 저 만마린이란 이름이 나와, 극본에. 그래요? 조사장 딸그 마마린인가? 잘못 보신 거는 아니고요. 하여튼 잠깐인데 그렇게 보였어. 네, 한번 알아보죠, 뭐. 저기 동진 엄마 없으면은 아리영 혼자 집안일 다 하는 건가? 어떻게 되는 건가? 어떻게 하나 두고 봐야죠. 득달같이 사람 쓰나. 불러야지. 어떻게 혼자 다 하냐? 아유,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둘이 붙어 있을 생각을 하니까 아, 숨 막혀. 지도 숨 막히게 힘들어도 그냥 꼭좀 붙어 있어. 응? 네. 그래. 내일 또 통화하자. 네, 어머님. 안녕히 주무세요. 뭐? 성북동 일하는 여자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내일 내려가 봐야 한대요. 그래서 우리 동진 엄마 가 있게 해야 돼요. 얼마나? 모르죠. 당신 힘들고 바쁜 줄은 아는데 어머니한테 좀더 신경 쓰세요. 나이 들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, 사람 일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말 한마디라도 정겹게 해드리고요. 손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리고요. 네? 알았어. 퇴근 후에 잠깐씩이라도 어머님한테 들려요.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거리라도 사들고 가면 더 좋고. 왜요? 이뻐서. 정말이야. 당신은 나보다 나아. 말로만? 이리 와. 아이, 내가 뽀뽀 한번 해줄게. 아이, 아이, 왜 이래? 이리 와! 아, 어머머! 왜 빼? 운지는.